안녕하세요. 홍익대학교 미술자유전공학과에 합격한 조입니다. 있는데 저는 안 봤어요. 그게 2차인데 전 1차에서 떨어져서 안 봤고 정시 때는 없어서 그 면접이랑 드로잉 시험이 수능 성적이랑 미술활동 보고서만 한 거예요. 저는 원래 내신을 위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수능으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성적을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편입니다. 그래서 수시가 떨어진 후에는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한 다음에 수능 성적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환경에 대한 디자인, 에코 디자인을 제 주제로 삼고 계속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. 동아리, 전시활동, 그리고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는 과목별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. 네. 저는 입사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별로 특징을 잘 잡아서 이쪽으로 잡으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주신 주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풀어서 쓰면은 그 미활부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특색으로 다가와서 저희 학원 학생들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우하우스는 저에게 3년 동안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러닝메이트가 되어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. 힘들 때마다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피드백을 주셨고 좀 좋은 활동이 있는 것 같다면은 선생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활동에 좀 다양하게 참가하면서 생기부를 풍부하게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. 우선 성적과 관련해서 그 수시나 정시 중에 하나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둘 다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올해 입시 성공해서 내년에 좋은 대학교에 가길 바랍니다. 화이팅!